구속된 범죄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범죄자 자녀들이 편견을 넘어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탐사 취재해온 KBS 탐사보도부 한우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범죄자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그런 점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하게 됐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야 이제 범죄에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이 피해자의 가족분이 자녀 문제로 저를 직접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 범죄자도 자녀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마침 작년 말에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 지원책을 만들겠다는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이제 TF가 생겼으면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수용자 자녀, 미성년자 자녀들을 지금 만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가 구속된 뒤에 미성년자들끼리 남아있거나 또 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오히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오히려 부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11살짜리 가명으로 선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가 모두 구속돼서 5년 동안 역시 미성년자인 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모도 거의 집을 비우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부모 접견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2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아픈 데 없어? 어? 아픈 데 없어? 엄마는 아픈 데 없어. 아픈 데 없으니까 엄마 얘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안 와. 엄마, 안 힘들어? 아니, 괜찮아. 엄마, 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무슨 일 해? 욕실에다가 물 붙이는 거. 자발이랑 욕실이랑 하면 거기 꽂이 이렇게 좀 있잖아. 그런 거 엄마 이렇게 붙이면 거 그런 거 같아. 10분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자, 2년 만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갔는데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나 보죠? 네, 15분 접견 시간이고요. 게다가 이제 수도권에 사는데 청주 여자교도소까지 왕복 7시간인데 사실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접견 제도를 좀 고쳐보겠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더구나 이 앞에서 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수갑 차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엄청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체포 과정에서 아동 인권은 지켜달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범죄자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아이들 인권이 현장에서 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만 봐도 좀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황인데 네. 생계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생계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네, 그 생각보다 아이들이 생계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존 문제에 좀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또 다른 아이는 이제 홀어머니와 살다가 엄마가 이제 하루아침에 체포가 됐고 남은 게 17살, 11살 자매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당장 월세방에서 나가라는 통보부터 받았고 뭐 돈 한 푼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5만 원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고 3분 요리처럼 그런 류나 아니면 진짜 계란, 김 이런 것만 사고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부터 바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전단지 알바처럼 이런 거 해가지고 1급으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 아이들만,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만 남게 되면 당연히 뭐 지자체가 나서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나서든지 해서 좀 도와주고 돌봐주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부모가 없거나 양육할 환경이 안 되면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파악을 하고 또 시설에 보내거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이 구속된 부모를 둔 아이들은 현실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있는지 두 번째 아이들이 직접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이 사유로 아이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직접 와서 재산이 없다는 증빙을 내면은 한 두 달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 좀 보시겠습니다. 어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혹시 어떤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관련된 기관 단체나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건 없을까요? 저걸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법무부가 이제 입소하는 수용자들한테 일일이 물어서 추산을 한 게 최소 만 명인데 네. 실제로는 수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교도소에 직접 설문조사를 돌려봤는데요. 네. 수용자 중에 15%가 미성년 자녀를 사회에 두고 들어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에 18%가 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지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뭐 부모를 체포할 때라든지 어쨌거나 그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를 하러 갈 때 아동 전문가가 함께 가서 이제 아동 인권에 해치는 일이 없는지를 같이 보고 있다고 하고요. 몇 군데 주에서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구금이 되면 그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이 아이들이 먹고 살 만한 환경에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예,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년 전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 정책이 없느냐라고 이제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범죄자 다녀 왜 돕냐 이런 여론이 올까 봐 정책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편견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극단적 선택을 자주 생각했다는 비율이 17%나 됐습니다. 이게 일반 청소년들은 4%대였는데 이 수치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씁쓸한 건 그 이유인 게 이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이유가 수용자 자녀들은 주로 경제 문제 또 미래의 불안 때문이었고 일반 아이들은 학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좀 우리가 협력할 방법이 없냐 이런 네. 걸 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견부터 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이 자식들한테까지 우리 사회가 가혹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 보였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걸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